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네, 국가 공인 자산관리사, 공인 중개사 모텔 황제입니다. 네, 저는 현재 네, 여러분 전국에 있는 숙박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숙박업소만 전문적으로 현재 중개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은요, 예, 블로그에 방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모텔 황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예, 모텔, 호텔, 매매 물건뿐만 아니라 현재 예비 창업자 여러분 또는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법률 지식 중에 예, 모텔에 좀 연관되어 있는 법률 지식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판례 내용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어떤 정의, 개념을 다루는 내용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시 임대인의 입장에서 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네, 어떠한 특약을 해야만이 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될 수 있고 어떠한 특약이 불리한 특약인지 뭐 기타 그런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세무 내용도 여러분들 네, 비과세 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텔을 보유하시게 되시면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 먼저 납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년에 과세 기간이 2회가 있죠? 예, 2회가 있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되고요. 또 부가가치세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2등해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 동안 7월 달과 9월 달에 건축분, 네, 토지분, 이제 재산세도 납부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부동산을 좀 과다하게 보유하시는 분들은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시면 12월 달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그러죠. 네, 종부세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유하시다가 처분 시에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라고 그러죠. 네,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하나여 이제 양도세, 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이제 되시는데요. 네, 이만큼 보유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한 세금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고 또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브리핑을 해놓은 예, 그런 블로그가 바로 모텔 황제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고급 정보,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물건은요, 예,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예, 그리고 해당 물건은 예, 경기도 화성이죠. 아주 뜨거운 곳이죠. 예, 화성에 있는 예, 모텔입니다. 화성에 사는 사람이 화성인일까요? 네, 화성인 맞죠? 네, 화성에 사시니까 화성인입니다.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예,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매매 물건 현황. 예, 입지는요, 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네, 물건 번호는 여러분, 예, 물건 번호만 기억하셨다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번호도 쉽네요. 하나하나 5569네. 69. 예. 모텔이라 그런지 또 뒷자리가 69네요. 69. 네.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하나 5569입니다. 예. 그리고 사용 승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건축 연도죠. 사용 승인일은 예, 2003년 2월 24일 날 네, 신축된 물건이고요. 층수는 네, 지하 1층부터 네, 지상 네, 3층까지 이루어진 모텔이라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도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해당 모텔의 땅의 면적이죠. 네, 대지 면적은 예, 제곱미터가 1157
제공했다고요? 제가 평수로 환산 했더니 네, 350평입니다. 350평이고요. 네, 연면적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면적. 해당 모텔이 3층 건물이니까 연면적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1302평입니다. 1302제곱미터고요. 연면적이 네, 평수로 환산했더니 394평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까요? 네, 팁 중간에 하나 드릴게요. 해당 모텔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인데 네, 4층, 5층, 6층 건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건물인데도 연면적이 394평이라는 이야기는 이 모텔은 그렇죠? 객실 평수가 넓다, 좁다, 넓은 객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텔 황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은 기본 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렇게 공부상 내용을 보시면서도 임장을 안 가보셔도 이렇게 책상에 앉으셔도 여러분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매가는요, 매가는 건물주의 동의하에 31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건물주께서는 소유자죠. 소유자께서 한 번도 임대를 주지 않고요. 현재 꾸준히 직영으로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도 좀 참여하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직원을 많이 쓰지 되게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예, 그리고 보증금 월세 당연히 없고요. 최대 융자. 해당 모텔을 담보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은 17억이고요. 네, 현재 융자는요. 현재 소유자께서 레버리지 효과로 누리고 있는 금액은 15억입니다. 15억이고요. 실인수가액. 해당 모텔에 31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최대 용자 17억을 받으시고요. 자기 자본 14억으로 매수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월 매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출 중요하죠, 여러분들. 월 매출은 7천만 원. 7천만 원에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수. 객실수는 31개입니다. 예, 말씀드렸죠? 연면적이 층수에 비해서 넓은 편이니까 객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쵸? 객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객실에 대한 평수도 넓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차. 주차대수. 주차대수는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대지가 350평이나 되기 때문에 주차는 아주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3층인데도 해당 모텔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해당 모텔에 신축할 당시 2003년 2월 24일 신축할 당시 원시 취득한 소유자께서 해당 건물을 3층까지만 짓고 싶을까요? 화성시에서 한 7층까지 건물을 지으세요 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아니다, 나는 7층이 필요가 없다, 나는 3층이면 충분하다 해서 3층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3층까지만 허가가 났기 때문에 3층까지만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3층까지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건폐율을 조금 더 사용을 해서 3층의 한계를 수평으로 증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층수는 못 올려도 옆으로 넓게 건물을 지으셔서 객실을 많이 만들었고 객실 평수를 넓게
이렇게 신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브리핑만 보셔도 해당 물건이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구나, 처음에 건축한 소유자의 그 심정까지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구만 확인하시면 몇 평이다, 뭐 394.3평이냐 5평이냐 이걸 따지실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액면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분석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정말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 창업할 수 있으십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타이틀은요, 제일 먼저 구체적인 내용은 희소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희소가치가 있는 물건, 어떠한 근거로 희소가치가 있다고 모텔 황제가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어금니 꽉 깨물고 듣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모텔은요,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특수한 상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수한 상권에 있어요. 이 상권까지 말씀드리면 해당 모텔을 선수들은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께서 공식적인 브리핑은 상호라든지 주소라든지는 밝히지 말라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특수상권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상권이 있고요. 이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안에 해당 모텔이 있습니다. 해당 모텔이 A 모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기타 모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당 모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느냐? 여기까지 들으시면 구분이 안 가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상권에, 특수한 상권에 여러분들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화성시죠? 네, 화성시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에서 규제를 하겠죠. 공법상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요. 화성시에서 규제랍니다. 규제를 할 때 어떠한 근거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있는 이 기구가 있는데요. 도시 계획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가 나와요. 또는 건축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보통 이제 위원장은 이제 공무원이고요. 이제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공무원, 위원도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교수, 우리 교수님들, 똑똑하신 교수님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민간인,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형성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 유흥업소죠. 위락시설, 유흥업소나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요, 이게 조금 시에서 봤을 때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허가를 많이 내주면은요,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 허가를 많이 내주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금, 지방세를. 그러면 해당 화성시에서 많이 이제 재정에 도움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유흥업소나 숙박시설 허가를 많이 안 내주게 되면 세금, 화성시에서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이 내주고 싶은데도 또 이런 위원회에서 허가를 많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나 숙박시설은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 지역은 지금 앞으로 숙박시설에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 위원들이 어떻게 조정을 해서 허가를 낼 수도 있는 뭐 변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숙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화성시는요. 지금 개발이 엄청 많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동탄이나 서동탄 지금 끊임없이 지금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유흥업소나 숙박시설을 허가를 안 내줘도 재정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굳이 유흥업소를 이런 거를 시설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확정을 했어요. 예, 현재가 아니고 예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재 재정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수 상권에서 더 이상 인허가가 날 확률이 작기 때문에 시소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권입니다. 이쪽 상권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떠한 수요자가 좀 뭔가를 기대를 하려면 나는 뭔가 이런 요건이 충족하는 지역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 특수 상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수 상권은 여기로 와요. 이쪽으로 여기에 와서 1박을 하고 이제 가시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인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인근에 여기 이제 대기업 연수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이 있어요. 대기업 연구원이 입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기업 연구원에는 대기업 직원만 가서 연구도 하고 연수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청업체 있지 않습니까? 부품 하청업체도 그 대기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에도 가서 연구를 하고 연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월요일날 가게 되면 보통 금요일날까지 교육을 받겠죠? 네, 그러면 이 상권에 오셔서 한 10개 정도 좀 하나를 찍습니다. 뭐 가위바위보로 찍든 뭐 외관이 좋은 모텔을 찍든 아니면 작년에 내가 A모텔을 갔더니 사장님 사모님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깔끔하고 좋더라. 그럼 다시 또 A모텔로 가겠죠? 1년 후에. 그래서 여기에서 5박을 합니다. 5박. 4박인가요? 월, 화, 수, 목. 4박이네요. 4박. 금요일날은 이제 교육 끝나면 이제 고향 앞으로 가시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도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이쪽 상권이요. 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배짱 장사를 하는 데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배짱 장사하는 어떤 지역은 없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백짱 장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손님이 오십니다. 오시면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뭐 숙박비를 6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평일이나 주말에 만실이 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손님을 골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거겠죠? 그러면 두 분이 오는 손님을 받아서 투숙객을 유치를 할까요? 혼자 오시는 손님을 받아서 투숙객을 유치할까요?
당연히 혼자 오는 손님만 받겠죠. 혼자 와야 물도 조금 쓰고 전기세도 조금 나가고, 그렇죠? 그 객실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 시설물의 예, 감가상각도 예, 작게 예, 형성되기 때문에 두 명 오는 손님을 받질 않았다고 해요. 두 명 오는 손님은, 그렇죠? 귀찮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장 오시니까, 출장 손님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숙박을 안 하시니까 금토. 금토 일은 이제 이때는 이제 연인 손님들을 많이 받죠. 연인. 그리고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3대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추가 요금을 많이 받는 거겠죠. 추가 요금을. 예. 이렇게 해서 1년 365일 중에 특수 상권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변동은 약간 있습니다. 예. 매출이 계절적 요인의 변동은 있습니다. 매출. 이런 약간의 단점도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이 특수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 더 이상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평일, 주말, 수요가 손님들의 구분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모텔을 운영하시기가 편하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물건이 나오지 않고 생산이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매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들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주께서 직영 중인 모텔 객실 31개가 매가가 31억은 거의 시장 가격에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가격에 예, 접근했다. 거품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매가 자체가.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모텔 황제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시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브리핑을 보시고 해당 물건의 임장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요건에 충족하는 물건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모텔은 이러한 특수 상권에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수익률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도 예, 위험도 그만큼 예, 수익률이 높은 만큼 원칙적으로는 예, 리스크도 높겠죠? 예, 리스크도 높지만 예, 해당 모텔은 수익률에 비해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처분하시기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향후에. 그리고 모텔을 창업하시는 입장에서는요, 배우자와 같이 운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 소유자처럼 같이 운영하시게 되면은 임금에 대한 절감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같이 가족끼리 운영하시면 상당히 운영하시는데 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수익률도 더 높아지고,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문화시설이나 병원, 종합병원도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네, 수익률이 보장된 상권이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처분할 새해로 큰 애로사항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희소가치가 있는 매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